when you laugh, when you cry, I'll be always on your side and thank God for you. Hello everyone. Welcome to 2023 spring semester GCS Chapel. Yeah! Welcome back. Welcome back. Thanks for joining us and we're really excited to have you guys. Once again, it is one of our GCS Chapels 2023 spring semester. And now here class of 2023 students here, another episode we're going to have interview each one of you guys here. So please be with us and we're gonna have a good time. 오늘 2023년 졸업하는 학생들 12학년 학생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번에 1차 에피소드 했고 이번에 두 번째 에피소드를 우리 다섯 명의 학생 저까지 합쳐서 예, 학생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아주 좋은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인터뷰를 한국어로 좀 요청을 하셔갖고 한국어로 저희들이 직접 학생들이 준비를 하였고 또 저희들이 질문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 가지 질문을 나눌 텐데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질문을 나누고 또 좋은 의견 또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What are some of your most memorable moments here at JCS? JCS 학창 시절을 되돌아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들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한 명씩 우리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부터 남학생 유일한 홍일점. 정일점. 정일점인가? 네. 아, 저는 그 현재 12학년 재학하고 있는 손재원입니다. 네, 손재원 학생. 저도 12학년 재학 중인 이채린입니다. 네, 어느덧 이채린의 네. 그다음에 저도 12학년 손 에밀리입니다. 네, 어느덧 손원 에밀리. 똑같이 12학년 이윤아입니다. 네, 똑같이 이윤아 학생, 12학년 학생.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자, 이 질문의 첫 번째 질문 우리 청일점 네, 우리 학생 손재원 학생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도 인제에 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중학교랑 고등학교 1학년을 그 공립학교로 나왔었는데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좀 학교에서 단체로 어디를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갔던 게 거의 처음이었는데 되게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 코로나가 터진 상태에서 왔었나요? 네. 아 그랬나? 그 안가 쪽 코로나가 완전 심할 때는 아니고 조금 종식돼 아직 마스크 아직 마스크 쓸 때 코로나가 터진 상태에서 들어온 거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번도 외부에 나가 본 적은 없네. 진짜 한 5개월은 거의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당시에 그 강원도 갔을 때 강원도 이제 처음 가본 거였어요? 그 래프팅 처음 해봤는데. 래프팅 처음 해봤어? 서바이벌 게임은 해봤은 적 있어? 네, 서바이벌 게임을 해봤었어. 오, 래프팅을 처음 했을 때 그때 물이 추웠는데. 진짜 추웠어. 그거 어땠어요? 아 이게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는 안 춥겠지라고 생각하고서 조금 따뜻하게 안 입고 갔는데 진짜 춥더라고요. 계속 물을 맞는데 그 앞에서 DK가 계속 저한테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뿌려? 더 추웠죠. DK. 기억해 주세요. DK. 네, 그리고 좀 뭐 옷을 갑자기 벗는 좀 그런 기이한 현상이 있었지. 야, 맞아. 누구라고 말 못 하겠어. 맞아. 라스트 네임은 킴이었고 퍼스트 네임은 누구였고. 네, 맞아. 있었어. 예, 네, 있었어. 그래서 더 기억에 나도 깜짝 놀랐어. 왜 갑자기 그러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옷을 더 입으면 추울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 되겠죠? 네, 말 되겠죠? 노아 애니웨이. 땡큐. 그랬구나. 아, 맞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 요번에는 우리 빨리 가요. 언제 가는 줄 아세요? 네. 이게 이거 나갈 때 좀 얘기하나? 우리 그 강원도 인제는 오리엔테이션 위크로 가요, 이번에. 폴 스메스터. 그러면 날씨 따뜻해. 날씨 덥죠? 예. 네, 그래서 추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거 공개 처음으로 하네. 해도 되는 건가요? 하는 건 됩니다. 예약까지 다 했으니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채연 학생. 아, 네. 저는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비전 트립 같은데. 대학교 제가... 비전 트립, 칼리지 비전 트립. 네네. 아. 되게 이제 중학교 미들스쿨 때 갔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제 첫 부모님 없이 가는 해외 여행이었던 거. 그때 서부 갔었죠, 그쵸? 캘리포니아 쪽.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아직 어린 나이기도 하니까 비행기를 많이 탈 일이 없는데 그때 이제 타기도 하고 처음으로 미국에 간 거이기도 해서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 그때 방문했던 여러 대학들이 있었을 텐데 또는 또 장소도 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예요? 저는 이제 학교들 몇몇 학교들이 기억나는데 이제 그 기억나는 이유가 거기 이제 급식? 급식이 아주 맛있어서 그때 페퍼다임 갔나? 페퍼다임이 아주 뛰어났고요. 화덕 피자, 그렇지? 화덕 피자랑 두부국수. 맞아. 진짜. 그게 진짜 맛있었어. 근데 외관도 외관적으로 또 제일 예뻤고, 맞아. 네 음식이 좋았던 데는 외관도 좋았어요. 맞아. 그래서 여러모로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두 번째도 갔었을 때도 그때는 먹지는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갖고 근데 참 나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좋은 학교죠, 페퍼다임에. 자, 그다음에 우리 에밀리.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필리핀 선교인 것 같아요. 필리핀. 네 번 다 갔는데 네 번이 다 다르게 경험한 것 같고 많이 감동해서 울고 그 아이들이랑 헤어지기 싫어서도 뭐 맞아, 울고 맞아. 근데 너무 행복하게 많이 웃고 애들이랑 친해지고 봉사하는 게 그렇게까지 재밌을 수 있는지는 몰랐어요. 맞아. 필리핀 몇 번 갔죠? 네 번이요. 네 번 다 갔어요. 그렇죠, 맞아. 처음으로 안 가는. 네. 그때 네 번 중에 뭐 언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첫 번째 아닐까요? 첫 번째 왜냐면 그때는 여자 세 명만 갔고 그때는 여자 선생님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때 박혜민 나 우리하고 갔잖아. 네. 그때는 파크랑... 선생님이 아니었고 아버지였죠. 맞아. 네, 미스터 파크랑 닥터 리랑 선생님 두 분이랑 남자애들 갔는데 그 밴 안에서 의자가 없으니까 편의점 의자에 앉고 맞아. 그게 기억이 많이 남네요. 그래요. 그렇구나. 네 번 중에 첫 번째 게 가장 힘들었다. 너 재밌었다 그래도. 네. 오케이. 그다음에 유나 학생. 저는 이제 최근에 갔다 온 제주도 졸업 여행. 오, 12학년. 오. 제가 이제 제주도를 처음 가봤거든요. 그때. 그래서 되게 또 친구들이랑 같이 갈 수 있어서 되게 기억에 남는 거 같아요. 이번에 날씨가 좋았나? 진짜 좋았어요. 아 그래요? 그 비 왔는데 세게 오진 않았어요. 아, 비 오지 않았고 그냥 들어오고. 내가 사진을 봤는데 뭐 자전거도 타고 뭐 서바이벌 게임도 하고 막 그러대. 바람은 많이 불었어. 바람 많이 불고. 사진 보면 다들 머리가. 네, 더운 것보다 나았던 것 같아요. 아 오케이. 그 제주도 거기 가서 그 음식을 먹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제일 기억 남는 그 장소나 음식들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 전복 칼국수를 먹었는데. 전복 칼국수. 전복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진짜? 괜찮아,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오, 그랬구나. 네, 두 번째 질문 들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고등학교 시절에 분명히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순간들을 어떻게 또 극복했는지 또 순간들은 어떤 건지 뭐 간단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re there any difficult, challenging moments? How did you overcome them? 이거 무슨 대학교 에세이 같은데 자 한번 이번에는 유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미국 검정고시를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한 달 반밖에 또 안 남았고 맞아. 그래서 그때 빨리 공부를 해서 이제 패스를 해야 됐던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제일 어려웠던 맞아요. 나 기억나요. 맞아. 일본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네. 있었고 또 검정고시가 일반 검정고시 아닌 미국 검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 검정고시 봤을 때 일반 SAT하고 어떻게 많이 달랐었어요? 어땠어요? SAT보다는 쉽긴 해요.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학위를 따려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학교에서 그걸 지원을 잘 어떻게 보면 도움을 잘 못 줘서 우리도 많이 미안했는데 어떻게 공부했어요? 저는 이제 따로 인강을 찾고 이제 그거에 맞는 이제 그런 교과서나 그런 걸 다 주문을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미국 GED 자체를 보려면 또 따로 기관이 있죠. 보는 데가. 네, 오케이. 몇 번 봤지? 저는 과목이 네 개인데 네 개를 네 번. 과목이 뭐였죠? 주요 과목이었죠? 네, 주요 과목. 네. 그게 뭐 English, Math, Science, Social Studies. 네.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 달 반 만에 이걸 이뤘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결과가 지금 곧 조만간 아주 조만간 이제 발표가 이제 다 나고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네, 그다음에 에밀리 학생.
저는 제일 힘들었던 거는 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있는 것 같아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하는 게 많더라고요. 계속 아 이거 해볼래? 할게요 하다 보니까 하는 게 너무 많아져서 이게 다 밸런스 하면서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게 뭘 이렇게 많이 기대하고 뭘 이렇게 많이 권장 서제션 했어요? 약간 뭘 해도 약간 얘는 뭐 괜찮겠지 하는 약간 입장이 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약간 뭘 해도 아 얘는 그래도 성적을 잘 할 수 있지 유지할 수 있지.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에 포지션을 맡다 보니까 이게 성적까지 잘 유지를 하면서 다른 액티비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거를 정신적으로 되게 그 어떻게 극복했어요 그러면? 진짜 선생님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고 미스터 리랑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랑 또 많이 대화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왜냐면 엄마 아빠는 정말 부담 갖지 말라 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엄마 아빠랑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 조언을 멘토링 자체가 멘토링 자체를 많이 했어요. 우리 유나는 아까 보면 인내와 노력들이 분명히 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체리는? 저는 이제 돌이켜 보니까 생각나는 이제 타임 매니지먼트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대학 원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에세이 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 편이어가지고 사실 이제 문제가 이제 단순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에세이 쓰는 거 가지고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이제 나머지를 좀 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싶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쓰고 닥터리랑도 상의하면서 계속했는데 근데 이제 하나를 쓰면서 진짜 몇 개월 걸리기도 했는데 근데 한 번 쓰니까 이제 이제 레퍼런스가 나오니까 제가 쓴 에세이 하나 가지고 나머지 거는 이제 조금 더 빠른 시일 안에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의 과정을 이제 거치고 하나의 이제 작품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다음 건 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경험이 좀 쌓이니까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또 능력분이 더 발전되더라. 네네. 자 우리 손정환 학생. 저는 그 12학년 1학기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12학년 1학기. 네. 그 제가 아시다시피 그 11학년 2학기 때 이 학교를 왔는데 중학교랑 뭐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 공립학교에서 지냈다 보니까 안 맞는 교육 커리큘럼이나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렇지. 좀 11학년 2학기 때도 좀 힘들었는데 12학년 1학기 때는 또 이제 대학에 원서를 내야 돼서 에세이도 써야 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GPA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뭐 부족한 크레딧도 리커버리를 해야 되고 SAT도 봐야 되고 토플도 봐야 되고 에세이도 써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았었어요. 네, 네. 그래서 방학 때도 진짜 한 주에 시험을 몇 개씩 막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진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되게 힘들었어요. 어떻게 극복했어요 여러분? 뭐 사실 뭐 악으로 깡으로 되고 진짜 악으로 깡으로 이거 너무 무식한 답변 아니야 이거? 근데 뭐 딱히 뭐 머리를 굴려서 할 수 있던 게 없어갖고 엉덩이 힘입니다 여러분. 앉아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거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해서 안 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럼요. 그럼 어떻게 뭐가 가장 답인 것 같아요 권희한테서? 사실 뭐 세세하게 말하자면 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먼저 좀 끝내놓고 그 다음에 못하는 부분들을 좀 남는 시간 많이 비워둔 다음에 하는 게 좀 그것도 타임 매니지먼트가 있는 거네. 일종의 그거 아는지 모르겠네. 우리 학교 지난 9년 가까이 고등학교 학생을 우리 지금 손정은 학생이 첫 번째 10학년 넘어가서 첫 번째로 뽑았었고 그 다음에 윤아 학생이에요. 되게 익셉션한 학생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동안 거의 고등학교 넘어가서 이렇게 뽑는 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일단 선생님들이 이제 한번 입학 원서를 받고 너무 학생들이 괜찮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기회를 준 거였고 또 그 기회에 여러분이 잘
또 수능하셔갖고 또 좋은 결과가 있게 되었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너무 번아웃 돼갖고 앞으로 고등학생은 잘 안 뽑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부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하여튼 너무 예, 트랜스포 해갔는데도 열심히 해갖고 고맙고. 자, 세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 번째 질문은 대학교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또 어떻게 결정했는지라는 질문인데요. Tell us about how you prepare for college. How did you decide which college to apply to? 라는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에문 학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학교 준비는 진짜 학교가 하라는 대로 다 한 것 같아요. 학교가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추천한 대로. 작년에 캘럽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냥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다 참여를 하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뮤지컬 같은 거 다 하고 또 밖에서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그리고 대학교 뽑은 조건들은 대부분 저는 솔직히 말하면 랭킹을 많이 따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랭킹에 있는 학교에서 제가 연구 쪽으로 하고 싶은 게 많아서 학생들이 연구할 수 있는 데 대학교들을 많이 뽑고 생물학 쪽으로 되게 발달이 된 학교들을 많이 뽑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학교 결정을 했죠? 네. 했죠. 어디로 했죠? UC 버클리로 했죠. UC 버클리 했죠. 네. UCLA와 버클리가 둘 중에 왜 버클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UCLA랑 UC 버클리 됐는데 UC 버클리가 조금 더 랭킹적으로는 조금 더 높기도 하고 UCLA는 자기만의 의대가 있기는 해요. 근데 UC 버클리는 의대가 없어요. 그런데 UC 버클리는 UC San Francisco, University of San Francisco랑 같이 의대를 하는데 UC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거의 top 3 안에 들어가는 의대라서 제가 UC 버클리를 가면 조금 더 샌프란시스코로 가기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우리 학교는 그렇게 랭킹을 많이 강조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제 마음상 네, 알겠습니다. UC 버클리로 또 의사가 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목표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채린 학생. 네, 저는 이제 지인들, 선생님들, 학생들 주변 학생들이랑 많이 소통을 하면서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같은 Class of 2023 친구들이랑 많이 뭐 AP 룸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좀 많은 정보를 교류하면서 좀 다양한 대학들을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알지 못했던 것들 아니면 알지 못했던 대학 정보도 이런 거를 친구들이 많이 알려줘서 거기도 이제 제 관심사 토대로 고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닥터리랑 많이 상의하면서 뭐가 정말 진정하게 나한테 오를까 나한테 맞을까를 제일 많이 고려하면서 대학 몇 가지를 이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합격한 학교는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지금도 어플라이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런 필드가 있을 텐데 어느 쪽에 관심이 제일 있으세요? 처음에 APU 지원했을 때는 잘 그때는 저한테 확신이 없어서 그냥 언디사이드로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다시 돌이켜봐서 내가 제일 관심 있어 했던 분야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약간 스튜디오 얼트랑 커뮤니케이션 근데 이제 비주얼 얼트를 관련해서 하는 커뮤니케이션 위주로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 그런 전공을 토대로 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어떤 그 활동들을 하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세요? 아, 이제 추후에 하고 싶은 추후에 하고 싶은 활동. 아직 이렇게 자세하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 제가 이제 고른 전공과 관련 있는 회사로 인턴십을 가면 좋지 않을까. 오케이. 어떻게 보면 뉴욕 쪽으로 그래서 많이 보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손지훈 학생. 저는
학교를 정하기 전에 먼저 학과를 정했는데요. 학과. 네, 원래는 그 비즈니스를 생각을 했었고 거기 안에서 좀 국제 교류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 분야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를 생각을 해서 네. 그거를 모든 학교가 해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주는 학교들을 먼저 찾고 그 안에서 뭐 랭킹별 랭킹을 좀 나열해갖고 뭐 어떤 학교가 학사 과정에서 좀 좋은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지 또 보고 그 마지막으로는 좀 그 재정 상태를 좀 고려를 해갖고 어떤 학교가 가장 저에게 맞을 학교인지 생각을 하고서 결정했었는데 손재 학생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 좀 봤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호주로 또 본 네.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을 텐데 간략하게 어떻게 바꾸게 됐는지 사실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결정한 거긴 한데 제가 미국 대학교에도 지원을 했을 때 여러 학교에도 그쵸. 붙었지만 그쵸. 그 학비나 좀 나중에 좀 한 4년 정도 걸리잖아요 졸업하는데 그쵸. 그 기간 동안 뭐 좀 생기는 경제적인 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좀 재정적으로 덜 부담이 가는 호주 쪽을 눈 돌려봤는데 그쪽은 그 뭐 재정적으로 메리트가 있었고 제가 호주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자연 환경에 대해 좀 좋은 인식을 갖고 있어서 네, 그거를 좀 고려를 해서 호주를 넣었던 거 같아요. 이번에 합격한 학교 이름이 뭐죠? 그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라고 그 시드니에 있는 네, 대학교인데 네. 여기가 이공계 특화 학교거든요. 컴퓨터 사이언스로 가는 네, 거죠? 컴퓨터 사이언스. 아, 그렇죠. 그걸 어떻게 왜 알게 한번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없어야 하게 된 그 여러 가지 과정. 제가 그 주변에 아는 대학생 형 누나들이 좀 있는데 뭐 호주로 어학연수 간 형들도 있고 거기서 대학 다닌 형들도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학교를 간 형들은 없었는데 그 학교를 알고 있는 분들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가 뭐 졸업이나 아니면 뭐 방학 기간 동안 인턴십도 잘 돼 있고 국제 학생들도 뭐 로컬 학생들에 비해서 딱히 받는 불이익도 많이 없어서 뭐 추후 시드니에 취업하고서 뭐 거기서 생활하는 데 유리할 것 같아서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훈 학생.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부모님께 살고 분이시기도 하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중국이랑 한국이랑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었어요. 중국. 네, 중국이랑 그래서 이제 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일본에 살아보고 싶다, 일본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강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일본 대학교 그것도 이제 국제학부 영어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학교를 찾던 네. 것 같아요. 지금 학교를 몇 군데 이제 오픈했잖아요. 네. 그렇죠? 한 군데가 그때. 규슈였죠,겠나? 규슈? 아, 네. 이 규슈가 하나가 어디였죠? 그 리츠메이칸 네. APU. 그거 지역이 어디죠? 그 후쿠오카 바로 옆에 있는. 옆에 있는. 그 오이타 현이요. 오이타, 아, 오이타, 네, 그렇구나. 거기는 무슨 과로 넣었다고 그랬죠, 좀?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 거기를 어떻게 왜 지원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거기가 이제. 국제 학생들이 이제 50% 정도가 이제 국제 학생이고 50%? 이제 또 다른 50%가 이제 일본 학생들인데 거기가 되게 좀 인터내셔널한 대학교거든요. 일본에서도 그쵸. 그래서 이제 거기를 좀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지만 또 국제 프로그램을 넣기 때문에 영어로 모든 것이 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SAT나 토플이나 이런 시험들을 요구를 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 그 검정고시도 어떻게 요구를 하는 거 같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이번 학년들은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그 전공도 다양하지만 또 나라도 다양한 것 같아요. 되게 뷔페 같이 한쪽은 호주고 한쪽은 일본이고 한쪽은 한국이고 한쪽은 또 미국이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방만 메고 놀러 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중요한 거 꼭 가셔서 학교 후디를 입고 사진 찍어서 꼭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네. 오케이. 재원이 꼭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너 사라질 것 같았고. 네. 자, 그다음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특별 활동들 많이 했을 텐데 어떻게 했는지. What kind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leadership, volunteer, art, what did you do? 자, 요거를 이번에는 우리 손지원 학생. 저는 아시다시피 이 학교에 좀 늦게 왔는데 사실 짧은 기간 동안 이거 레즈메를 채워야 됐었어. 맞아요. 예.
되게 솔직히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간에 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좀 후원 해외 후원 활동이나 아니면 또 마침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졌었었고 그쪽 아이들 후원하는 그런 단체나 거기 후원하는 활동이 있었어요. 거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 참여를 했었고 그거 외에는 거의 꾸준하게 하는 활동이 없었어서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대부분은 후원 활동이나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나도 기억나요. 어쨌든 나도 이렇게 와서 한국에 저희가 공립학교에서 와갖고 활동들 특히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이력서 쓸 때 그치? 그런 연결성 같은 것들 또 본인 전공 계속 비즈니스 쪽 하고 싶다 또는 정치 외교였나 그때 그런 비슷한 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 국제 관계 국제 관계 international relations 네. 그런 쪽들 그래서 참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이윤 학생 저 같은 경우 이제 리더십은 이제 고등학교 생활 때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이제 동아리를 일본어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 7-8명 정도의 학생을 이제 일본 이제 그런 문화나 그런 아니면 이제 대화 일상 대화를 이제 가르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걸 혹시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왜 우리 학교에서 그런 거 안 하나? 왜 안 가르쳤어? 나 일본어 배우고 싶은데. 난데스가. 그렇구나. 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우리 에밀리 학생은? 저는 학교 내에서 그리고 외에서도 활동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저는 STEM 메이저다 보니까 저는 Breakthrough Junior를 해서 그거를 과학 영상을 만드는 걸 많이 했고 그리고 중간에 ESU도 많이 나가고 영어 말하기 대회랑 뭐 노아랑 뭐 수학 그 대회도 뭐 나가고 학교 안에서는 뮤지컬이랑 그 ASB 학생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또 K-POP이나 그냥 골고루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했다, 네, 그냥 골고루.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채린 학생. 네, 저는 학교 외부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한동안 이제 미션 트립을 필리핀으로 못 가는 시기가 있었는데 거기를 굳이 안 가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제 관심사를 토대로 이제 몇 가지를 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영어 수업 가르치는 튜터링도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재능 기부를 헤일리랑 앨리슨이랑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패션 의류 후원해서 의류 후원 동아리를 이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유나가 알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유나 학생도 이거 했었잖아요, 그죠? 네네. 같이 어울려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모르는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또 봤어요. 그 레즈메나 그 에세이 봤는데 거기서 펀레이징 해갖고 그걸 심지어는 뭐 필리핀에다가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은 학교 JCS 학생들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약간 어색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열심히 다들 살았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학생이 돼요. 대학생이 되면 재학생이 됐을 때 제일 하고 싶은 그 기대감이 있을 텐데 그거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훈 학생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그런 환경이랑 그런 게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남자친구로 살고 싶어요. 미팅은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제 국제학부다 보니까 좀 여러 나라에서 온 이제 학생들도 많고 그것도 저처럼 이제 국적은 일본인데 좀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온 사람들도 많아서 그런 사람들과 좀 한번 대화를 하거나. 그러면 대학 가갖고 이번에 그러면 특별한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 비즈니스 전공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비슷한 활동들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일본에서 이제 인턴십이나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자 부럽습니다. 일본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참. 오, 3개국어. 3개국어. 스바라시. 헌또이 스바라시 됐어. 자. 우리 에밀리?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제
되게 설레는 거. 왜 다들 왜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다 갇혀진 느낌으로 나가서 다 무슨 족쇄가 풀린 것처럼 I'm free 라는. 아니 이제는 약간 왜냐면 데이트를 못해서 하는 거야. 그치? 아니에요. 데이트를 못하게. 아니 8년 목사님, 동안 알고 계세요? 아니 8년 동안 같은 데 있다 보니까 다들 가족 같은 분위기죠. 그렇지, 맞아. 너무나 가족인데 맞아. 또 약간 다른 경험도 해보고 싶은 거죠. MUN 갈 때도 되게 항상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되게 막 레이저빔 막 쏘고 아,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근데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나고 약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뭐 그거밖에 없어? 그냥 하이 그리고 끝나는 거야? 아니 또 캘리포니아 가다 보니까 되게 그 날씨 좋고 그치, 그치. 밖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냥 기대되는 게 많네요. 대학교 가서 알겠습니다. 우선 사람을 더 만나고 싶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채린 학생. 네, 저가 지원한 데도 이제 국내가 아니고 국외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 나라를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부모님과 되게 정 반대인 곳으로 가서 이제 외지에서 타지에서 혼자 이제 사람끼 거의 비슷한 걸 할 예정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독립성을 아주 키워갈 수 있는 그쵸 맞아요 기회가 되죠. 되고 그쵸 모든 게 이제 제가 맞아요.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걱정 반 기대 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손재 학생 그 제가 간 학교 근처에 해변이 있는데 마침 시드니고요. 네. 거기서 서핑을 제가 식스팩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네. 머리 기르는 건가? 머리 막 금발로 갑자기 연기해가지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 네 아, 갑자기 나타나도 하이 닥터 근육을 막 하면서 가슴을 그냥 다 썬텐해야 지금 썬텐하면서 네 저는 서핑 하고 싶고요. 진짜 하면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 너무 계획적인데? 할 줄 알아? 아니요. 이제 배운다 이거지? 네, 좋은 그렇죠. 아이야. 좋은 아이야. 나 몇 번 해봤어. 나도 근데. 아, 진짜요? 해봤어. 잘하세요? 잘 그런 못하고. 그거 한 다음에 안 돼갖고 내가 스노보드 바꾼 거야. 물에서 말고 눈에서. 물에서 타자 해서. 그랬구나. 아주 좋은. 좋다. 부럽다. 자 이번에 다른 질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대학을 들어가서 또 졸업 후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어떠한 비전 또 꿈 요즘에 많은 학생들이 꿈과 비전을 찾기 어려운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are your dreams and goals and after college? 자 이번에는 에밀리 학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big picture 꿈은 MD, PhD를 받는 건데요. 그래서 doctor 네. 의사가 되는 건데 의사를 하면서 연구를 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나중에 소아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 pediatric oncologist 그래서 아이들 암 있는 아이들을 치료를 해주면서 또는 그 치료의 방식을 발명을 하면서 리서치도 하고 싶어요. 요즘 한국에서 소아과 의사가 되게 부족한 거 아세요? 네,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좋은 선생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에스터. 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꿈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앞서 말했듯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제가 나온 전공을 토대로 인턴십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꿈과 기회들을 더 확장시키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그런 전공 분야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꿈이니까. 네, 원래 네, 자세히 뭔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엑스트라커리큘러도 하면서 그쵸. 에세이 쓰면서 많이 이제 맞아요. 생각해본 것 같아요. 자기가 찾은 것 같죠. 네. 이번에 손정 학생. 저는 일단 1차적인 목표는 가장 일단 최대한 빨리 학부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 다음에 그 시드니에서 좀 살다가 이제 좀 서핑도 하고 그쵸 주기적으로 여행도 가고 하고 그 우리 학교 출신이 호주 출신에도 되게 많아요. 폴도 있고 저기 알빈도 있고 알빈도 있고 폴이 제가 가는 학교 그 주 맞아 주변 사람 맞아
되게 막 무슨 마당에서 되게 자기 집 고양이랑 다른 무슨 야생동물이랑 되게 막 싸우는 그런 관계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뭐 저는 이제 취업하고 좀 경력 쌓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원하는 사업 같은 거를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 그렇구나. 이번에는 우리 윤아 학생?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대학원을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구체적인 전공은 계속 비즈니스로? 비즈니스로, 네. 혹시 뭐 가고 싶은 대학원은 있으세요? 아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나중에 또 대학원까지 준비하려면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 우리 이제 졸업하는 학생으로서 우리 후배들한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분명히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후배들한테는 아 이렇게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대학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선배로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한번 간단하게 우리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a student of the graduating class of 2023, is there any advice you would like to give to JCS students, especially regarding preparing for college? 이 부분은 우리 에스토르 학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생각해보면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진로나 뭔가 장래희망이 뚜렷하지 않아도 기본이 이제 받쳐줘야지 나중에 이제 기회의 폭이 넓어지는 거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생각하기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싶어도 일단 기본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막 너무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일단 뭐든지 B라든가 성적을 예로 들자면 이런 식으로 그냥 중간을 꾸준히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하고 싶었던 게 이제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거를 이제 할 수 있을 때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별로 중요한지 모르겠다 싶어도 약간 학교에서 권장하는 거 아니면 뭐 성적 관리 이런 식으로 뭐든지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다음에 우리 손정 학생.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대학 가기 전에 꿈을 찾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일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종사하고 싶은 그런 필드를 정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가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전과가 아무래도 비교적 쉽긴 하지만 전과라는 건 트랜스포트라는 거죠? 학과 바꾸는 네, 거예요. 근데 학교 바꾸는 거예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뭐 들은 바로는 그렇게 해서 좀 생기는 힘든 점도 몇 개 있고 웬만하면 쭉 가는 게 좋은 듯 싶어서 미리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나 학생? 저는 이제 동생한테도 매번 말하는 말인데 단어를 많이 외우라고. 정확한 얘기야. 그 맞아요. 단어를 많이 외워야 돼. 단어를 많이 외워야 돼. 단어를. 그다음에 예, 네, 왜냐면 제가 이제 단어를 좀 많이 안 외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플 할 때나 이런 리딩 지문을 풀 때 계속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단어 공부가 되게 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후배들한테는 단어를 외우라.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한문 학생. 저는 솔직히 그 활동에서는 조언하고 싶은 거는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기 싫은데 대학교한테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다가 과정에서 힘들고 근데 어떻게 보면 대학교의 결과가 원했던 거 기대한 것보다 안 나오면 되게 후회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후회는 없어요. 왜냐면 하고 싶은 걸 다 해보고 했던 거는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도 결과가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기대한 것보다는 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제 고등학교 생활을 후회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하라. 하고 싶은 걸 해라. 근데 성적을 유지하면서 너무 놀지는 말고 성적을 유지하면서 하고 싶은 활동을 패시넷한 거를 하라.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조언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고등학생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초중 학생 항상 걔네들은 아 나 놀아도 돼 맨날 이렇게 부모님도 얘기하고 학생들도 얘기하는데 노는 거 맞죠. 근데 어떤 좋은 조언이 좋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손정 학생부터 간단하게. 아 많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어 책을. 영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으면 좋겠다. 책을 많이 읽어라. 친구들이랑 좋은 관계를 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관계성의 그런 걸 중요시 여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다음에 저는 이제 뭔가 영어라든가 애들이 이제 한국어 더 능숙하기도 하니까 좀 꺼려하거나 조금 낯설어할 때가 있는데 뭐든지 너무 낯설어하고 그러다 보면 저는 그래서 제가 좀 그랬던 경향이 있어서 별로 기억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던 추억이. 그래서 많은 추억이 별로 없어서 뭐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네,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해라.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의견입니다. 조언이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참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한번 간단하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난 몇 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재 학생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도움 많이 주신 하이스쿨 티처스 그 미스터 존 그리고 미스터 리, 미스터 토미, 미스 폴린 그리고 닥터 리 감사하고요. 예. 어려울 때 뭐 고민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뭐 모르는 거 물어봐도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 그다음에 윤아 학생? 저는 이제 갑자기 여기 학교로 오게 된 케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처음에는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 많이 울었어요. 그렇죠? 학교 가기 싫어요 모르게 그랬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교 준비나 그런 거 많이 조언 많이 해주시고 서포트 뒤에서 많이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외울리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학교를 8년 동안 다니면서 거의 그치. 선생님들이 키워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어렸을 때 처음 한국 왔었을 때 엄마랑 없이 왔기 때문에 미스 조이스가 항상 되게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선생님 다 감사드리고 특히 미스 조이스랑 미스 리가 제가 많이 힘들고 마음이 안 좋았을 때 되게 잘 붙잡아준 것 같아요. 중간에 뭐 정신적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을 때 두 분께서 진짜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그럴까지 필요가 없는 것도 느낄 순 있는데 정말 멘토로서는 두 분이 정말 잘 잡아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네. 자, 그다음에 에스터. 저도 이제 에밀리를 이어서 좀 많이 오래 이 그렇죠, 학교에 오래되죠. 다닌 학생 중 한 명인데 그래서 되게 모든 선생님들이 감사한 것 같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제 담임 선생님을 하셨던 이제 지금은 안 계시지만 미스터 클라우드도 생각나고 또 미스터 존, 미스 폴린 이렇게 미스터 지미 네 그래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오고 가셨기도 하고 지금도 계신 이제 많은 선생님들한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그냥 무언의 감사함이 맞아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가 작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되게 헌신된 분들이 참 많았고 또 많고 또 그분들이 그래도 그걸 우리 학교는 많이 안 바뀌는 편이에요. 그러면 거의 선생님들 오래 계시는 스타일. 담임 선생님 그냥 쭉 계속 올라가는 계속 느낌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 없이 우리 윤아 학생부터 카메라 보면서 영상 편지. 이번 이제 12학년 동안 이제 이번 1년 동안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여기 8년 동안 다니면서 저를 여기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많이 힘들 때가 있었는데 항상 붙잡아주고 항상 격려 해주시고 제가 제 자신을 못 믿을 때 엄마 아빠가 제일 많이 믿어줬던 것 같아서 감사해요. 네. 네, 저도 뭔가 저 자신한테 자신이 없거나 뭔가 내 자신을 못 믿을 때 오히려 부모님은 항상 더 저를 지극히 이제 서포트 해주고 지지해 주셔서 그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교도 꾸준하게 이제 다니긴 했지만 그 이제 과정 속에서 많은 이제 결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항상 이제 좋은 조언과 함께 항상 이제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항상 조언해 주시고 뭐 힘들 때 할 수 있다고 격려의 말씀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항상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해 주시고 뭐 제가 새로 갖고 있는 새로 생긴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나 뭐 고민을 말했을 때 뭐 얘기 잘 들어 주시고 현실적이나 뭐 그렇게 조언해 주셨던 거 감사하고 네, 항상 저 서포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오늘을 잊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조언 드리면 이전에도 우리 인터뷰 때 말씀드렸지만 아마 여러 가지 유혹들 또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학교 가서는 그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지혜, 또 믿음이 더욱더 있도록 특히 윤리와 도덕이 모라거리나 에틱이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 가운데 하나님한테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또 나가서도 또 졸업하면서도 우리 후배들 항상 연락해주고 또 선생님도 연락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Lord, we thank you for this great time. Thank you for your blessing so that we could study and about to go to the society where you prepare for us. Each one of us here, we believe they receive your calling to become your servant, leader, and messenger for your kingdom. Lord, we are about to send them out as your crusaders. Be with them, give them your blessing, especially the blessing upon all the prayer topics and requests that they ask you. So listen to their voices and then lead them, guide them all the times. Be with them, Lord. I pray in Jesus' name. Amen. Amen. All right, see you next week. Bye-bye. Bye-bye.